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드디어 얘네를 품에 안는 언약을 맺어요. 마치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하자 너 나랑. 그래서 니네 깨끗해라, 정결해라, 그리고 니네 준비해,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잖아요. 뭐 해요? 언약 맺자는 거거든요. 이 즐거운 언약식 날, 쉽게 말하면 즐거운 결혼식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죠. 밑에서. 위에서는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영적으로 가는 행위를 하는 거라. 결혼식 날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화난 감정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진노도 내리고 화도 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당신의 그 진리와 거룩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얘네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봤는데 얘네가 지금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다른 영적인 가늠을 벌인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갈등을 벌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기 33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란 땅으로 너는 올라가, 데리고 가. 왜냐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려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하죠. 가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내가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 내가 그 지킬 건 지킬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못 가겠다. 내가 그 땅까지는 너희를 인도해내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삐졌죠. 하나님 삐졌어요.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이 무슨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엄한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근데 이 사실은 준엄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이 준엄한 말씀은 하다바를 하라라는 뜻인데요. 아주 불길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백성들에게 불길한 소식이었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하고 불길한 소식이 뭐예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 누가 병이 나고 파산했다는 소식이요?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요? 물론 그렇죠. 근데 가장 불길한 소식, 불행한 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소식이 가장 불길한 소식입니다. 가장 불행한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지키셨더니 산울타리로 이렇게 감싸듯이 욥을 지키셨을 때는 욥이 뭘 누려요? 돈, 경제적인 풍요 누리죠? 자녀의 풍성함 누리죠? 행복한 가정 누리죠? 건강함 누려요. 우리가 걱정했던 뭐 병, 질고 이거를 다 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신 순간 우리가 걱정했던 병, 자녀, 경제적인 풍요, 건강 한순간에 사라지죠. 욥이 그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산울타리를 치니까 사탄이 공격하니까 얼마 만에 그게 사라졌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아라비아에서 와가지고 뭐 강탈에 가고 강도지대 가고 자녀들이 식탁에 모여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한 갑자기 이 집 천장이 무너져가지고요. 열 자식이 다 죽잖아요. 뿐입니까? 욥이 갑자기 병이 들죠. 현대의학으로 보면 피부암. 얼마나 아픈지 이 가려움을 못 참으니까 기왓장을 깨가지고 이 날카로운 기왓장으로 막 득득득 긁어요. 그러니까 피가 고름이 온몸에 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관계가 좋았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야 차라리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인마 죄 지은 거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왜 회개 안 해? 나 그런 거 없거든. 거짓말하고 있어. 너 빨리 회개해. 영적으로 심적으로 삶에서 주변에서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불행하고 불길한 소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금방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너희를 인도해 놓을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너희랑 같이 안 가. 너희랑 동행하지 않아.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요,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복전쟁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네요. 그 이후에는요, 사사기나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언제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요?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게 되셨을까요? 혹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팝 가수 중에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아세요? 예, 1960년대 후반, 뭐 70년대, 뭐 그 이후로도 워낙 유명한데요. 비틀즈의 노래와 빌보드 차트 1위, 뭐, 빌보드, 그 비틀즈의 노래, 뭐죠, 그 뭐, We Can Walk It Out인가, 뭐 그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 할 때, 사이먼 가펑클의 뭐, 사운드 앤 사일런스 그건가요? 뭐, 사운드 업 사일런스인가?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 2위를 막 다퉜어요. 한 주가 비틀즈가 올라가면, 그 다음 주에는 사이먼과 가펑클이 올라가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비틀즈가 또 올라가고, 같은 곡이 막. 이런 일이 거의 없다 그러거든요. 대단한 가수죠. 이 사이먼과 가펑클이 참 멜로디가 노래가 아름답죠. 잘 모르시나 봐요. 미국에 사셔도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근데 이 사이먼과 가펑클 노래 중에 아주 대표할 만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이 노래는 알죠. 그런데 이 노래가 멜로디가 아름답지만 이 노래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더 중요한 요소는요, 가사 때문입니다. 이 가사가 주옥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눈물이 그대 눈동자에 고이면 내가 모두 닦아드리죠. 아무리 어려워질 때라도 주위에 친구 하나 찾을 수 없을 때 험난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발밑에 있어줄게요. 그때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게 될 때나 견디기 어려운 저녁이 찾아올 때면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편에 서드릴게요. 어둠이 깔려오고 주위가 온통 고통들로 가득할 때 험난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발밑에 놓인 다리가 되어 당신의 발밑에 있어줄게요. 이 가사가 60년대, 70년대를 사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군가가 힘들 때 나에게 그 세상을 이겨나갈 다리가 되어줄 것 같은. 물론 이 노래가 가사 중에 그 silver girl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한국에서는 이 silver girl의 물론 그 교회가 그 대중 팝이나 락을 배척하고 세상 문화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찾다가 이 silver girl이 마약이다 그래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갖고 책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silver girl이 누구냐면 사이먼의 아내입니다. 사이먼의 아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예요. 그 셋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하는데 3절에 그 가사를 넣은 거예요. 실버걸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뒤에 따라가서 당신을 안아주겠어. 위로해주겠어. 뭐 이런 가사예요. 어떻습니까? 이 마치 험한 세상 우리가 살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어때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희극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아름답죠. 특별히 그 영화 주제가가 A Time for Us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뭡니까? 두 사랑이 아름다워서예요? 그냥 단지 그거예요? 사실은 이 철없는 10대의 사랑이에요. 그냥 불같은 사랑. 뭐가 아름다워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겠어요. 10대 때 철없는 16세, 17세 먹은 애들이 사랑을 한다는데 걔네 때야 그게 전부겠지만 여러분 나이 때 돼보세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인생의 의미를 줄 만큼?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름다운 건 이 둘의 희생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이 결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원래 천천지 원수였던 몬토규가와 케플레가예요. 이 둘의 아들과 딸이에요. 서로 원수되었고 싸우던 가문의 두 아들과 딸이 사랑함으로 그들이 못 잃은 사랑을 잃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가문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가자? 화목으로 나아가자. 이 둘이 두 가문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맺자고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영적인 어쩌면 결혼식 같은 그 언약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밑에서 이놈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른 영적인 가나는 딴 남자 들인 거예요. 가 영적인 막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고 밑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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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제가 바라보기에 모세에게 가장 위대한 탤런트는 속의를 읽는 특별히 하나님의 속의를 깨닫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안 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양말을 이제 출근하려고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양말을 안 신고 그냥 구두만 신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 왜 양말을 안 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죠. 요즘에 발바닥에 땀이 좀 많이 나서 양말 신으면 좀 불편해. 그리고 맨발로 갑자기 구두를 신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현명한 아내는 빨리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남편이 맨발로 지금 구두를 신겠다는데 특별하잖아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아내는 그래? 그러면은 그게 더 좋겠네. 내가 깔창 하나 깔아줄까? 뭐 이런. 그럼 남편이 속이 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집 남편이 신는 양말이 다 구멍이 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진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속이는 뭐예요? 왜 내 양말도 안 기워줘?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감정적인 표현을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세의 탁월한 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잡아내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삐지셔갖고 내가 이맘대로 다시는 이들과 함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백성과 다시는 함께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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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참 이게 신실해요? 참 두뇌요. 두뇌. 이런 종은 참 위험해요. 아버지의 속뜻을 아버지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구해갖고 막 지금 언약까지 하려고 하는 판국에 내가 네가 동행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하옵소서. 참 답답하죠.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와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될 텐데 주님만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콱 잡아버리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 말뜻이요. 진짜 본문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냈는데요. 저 말만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은총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원래 뜻이 달라요. 표준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6절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사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좋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아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주님 우리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속이가 뭐예요? 삐졌어 니들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자식들 니네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하고 때로는 죄 좀 짓는다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확성기 들고 가지고 절간이 앞에서 이 멸망받을 놈들, 죽을 놈들, 지옥 갈 놈들, 심판받을 놈들 천만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못 읽으신 분들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때로는 그들이 배신하고 배약해도 여전히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그 흥분하는 그런 존재예요. 좋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를 바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 앞으로 돌아올까?
이거 바란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아는 종이 할 일이라고, 종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나갔고. 하나님, 그거 다 심판 안 돼! 다 죽었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게 아버지의 참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심판을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 고백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좋아하는 짓 다 아는데 그러면 안 되시죠. 동행하시야죠라고 말하면 이런 건방진 녀석이 신인 내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 말대로 순종해야지 어따 대고 말 듣고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가 다시 16절 보세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알았어, 모세야. 내가 그것도 할게. 네 말대로 할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곡을 착 잡아주니까 그치. 너도 알았어? 그래, 내가 걔네 좋아해. 알았어, 내가 그들과 함께 할게. 바로 말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좀 이상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번역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번역이 원래 뜻은요,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스페셜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역시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역시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너는 확실히 존귀한 스페셜한 친구야. 독특한 선택받은 애야.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버지의 그 답답한 그 가려운 부분을 모세가 정확하게 긁어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그럽시다 하나님, 쟤네 다 죽이고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랬으면 모세가 절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모세는 알았다고요. 모세는 아무도 다 몰랐는데 모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이름까지도 알미니라. 너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모든 선한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들을 네 앞에 하나 지나가게 할게. 네 마음대로 골라 잡아. 자, 뭐 물질, 영적인 복,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골라 잡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환난 때 너에게 특별한 장소 하나 내가 세이브해 놓을게. 혹시 거기다 네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그 틈사에 너를 놓고 숨기고 아니고 아니 해주고 지키고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모세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떨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아무도 이 사이를 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화목하게 하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란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몸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일이 뭐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린 거죠. 이게 아버지의 본의예요.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내는, 그들을 좋아한다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 우리도 이런 모세 같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요 삐치시고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어쩐지 아직도 아파하는 그 마음, 인간을 때문에 아직도 갈급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대로 죄악 속에 살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모세처럼 등장해서 아버지의 그 시원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네 이름을 알민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갈라졌던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이 화평사로 보내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당신의 반석 틈에 숨기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